안녕하세요. SK건설 연료전지 안전성 예보를 맡게 된 기상캐스터 강아랑입니다. 오늘의 SK건설 연료전지 안전지수는 아주 맑음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청정에너지원 연료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에 전기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꾸로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료전지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연료전지의 에너지 효율지수는 어떨까요? 무려 태양광의 6배, 풍력의 4배. 연료전지가 효율이 높은 착한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연료전지는 풍력발전소의 200분의 1, 태양광발전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면적에도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지수도 아주 낮습니다. 에너지 효율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에너지 연료전지. 오늘도 착함지수 아주 맑음입니다. 다음은 연료전지의 친환경지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료전지는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SK건설이 공급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배견도 발생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지수도 아주 맑은데요. 최근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전기차 역시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너지. 연료전지의 매력도는 오늘도 상승곡선입니다. 그럼 다음은 가장 중요한 연료전지의 안전성 지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SK건설이 공급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이렇게 극한 기후, 물리적 충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검증된 국가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받고 있죠. 특히 원격 리모트 모니터링을 통해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안전하게 살펴주는 연료전지의 안정성 지수. 오늘도 매우 맑음입니다. 그렇다면 연료전지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경북도청 신청사,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대학교 병원 등 우리 가까이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분당에 설치된 한국남동발전의 연료전지 발전 설비는 세계 최초 SOFC 복층 설계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분당, 그것도 주거지역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또한 해외 곳곳에도 연료전지가 설치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는 학교와 국립도서관 가까이에 설치돼 있고요. 일본 도쿄 소프트뱅크, 인도 국제시장 등 도심 가까이에 설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활용돼 안전성을 검증받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KT 대덕2 연구센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분당연료전지 발전사업, 화성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착한 에너지 연료전지는 생각보다 우리와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곳곳에 연료전지가 있다면 더욱 풍요롭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K건설에서 연료전지의 안전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